당시 슈레더가 이끌던 3인당의 지지층은 노동자였습니다. 그리고 라이벌인 메리 케리 이끌던 기민당은 중산층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었습니다. 슈레더와 메르켈은 독일 정계의 두 축으로 팽팽하게 대립각을 세워왔지만 국가 미래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만은 연속성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경제 지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실업률 추이가 놀라운데요. 실업률 그래프가 급격히 하락해서 2015년에는 EU 평균보다 훨씬 낮은 4.6%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어젠다 2010은 독일을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맹주로 떠오르게 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의 합의 기술을 보면서 이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국가의 미래 비전을 담당하는 정책의 연속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독일인은 토론을 좋아하는 민족이다라는 그 말에서 독일인의 높은 시민의식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라이벌이었던 전 총리의 정책을 승계했다는 점은 정말 멋있는 지도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단임제 국가이지 않습니까? 정책을 그처럼 연속적으로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과연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아,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단임제 대통령제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구상을 하고 준비하기보다는 임기 내에서 풀 수 있는 문제를 공약을 하고 그 문제에 매진하는 이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이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런 단임제 정부화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건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단임제가 되다 보니까 일단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미래 권력으로부터의 거리 두기가 시작이 됩니다. 심지어는 같은 정당에서 정권이 다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전 정부의 정책을 지우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KBS